안녕하세요. 네, 구본영 사부님 구주기 추모 세미나 1부에서 세 번째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영성과 구본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꿈벗 30기였고요. 연구원 9기였습니다. 사실 2005년에 구본영 사부님을 책으로 처음 접했고, 2010년 10월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꿈벗 여행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구본영 사부님 처음 뵙고 2박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꿈 찾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연구원 9기 공부를 했고요. 연구원 9기 공부한 이후에 제 아내가 또 연구원 10기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책들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아내와 함께 가족 인문학에 관한 책을,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중일 독서 습관, 탈무드의 교육의 힘,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2018년도에는 구본영 내 삶의 터닝포인트라고, 저희 연구소에서 사모님 좋아하는 사람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책을 썼을 때도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영성과 구본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6일에 구본영 사모님 장례미사가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9기를 사모님께서 선발하신 이후에 갑자기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서 병경련의 여러 선배님들 처음 배웠었고, 화면에 보시는 이 장례미사에도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장례미사를 집정하시던 분이 강순건 신부님이셨습니다. 지금 제대에 서 계신 분이시고요. 구본영 사부님이 잊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장례미사에 빽빽하게 들어서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에 강순건 신부님 보이실 거고, 오른쪽 중간에 서 있는 제 얼굴도 보이실 겁니다. 그때 강순건 신부님 강론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본영 선생을 변화경영 사상가, 작가, 자기계발 전문가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저는 그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제 가슴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 구본영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니면서 지금도 가톨릭 신앙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 이후로 가톨릭 언론과 잡지에도 심심치 않게 계속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 영성가 구본영. 작년 4월부터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끌어안고 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본영 사부님 말년에 가톨릭 세례를 받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성가라는 단어를, 그것도 현지 가톨릭 신부님이 자기계발 작가에게 붙이는 게 이게 맞는가? 분명한 것은 2013년 4월 장례미사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영성과 구본영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제 머리로는 이게 쉽게 답이 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주제를 좀 끌어안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 10주기까지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1년 동안 제 가슴과 머리를 연결했던 이 작업을,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디 부족하더라도 너무 책망만 하지 말아주시기를 빕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계 시대로 가봐야 우리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짚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를 야스퍼스가 추계 시대라는 말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추기라는 말은 야스퍼스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역사 철학적인 개념으로 축이라는 말을 처음 끌어들였는데요. 축이라는 말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의 밑받침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획기적인 정신적의 힘의 함의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에 각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의 창조적인 혁명, 또는 새로운 종교적 에토스의 출현을 인류 역사의 기축 혹은 차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카를 야스퍼스는 칼 바르트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카를 야스퍼스와 칼 바르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것도 유명합니다. 칼 바르트는 주로 이러한 문제를 그리스도교를 중심에 놓고 논리를 펼쳤는데, 이러한 시각을 칼 야스퍼스는 사실 나치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정신사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논지를 펼쳤습니다. 물론 칼 바르트는 이러한 야스퍼스를 영지주의자로 몰았다고 하는, 어쨌거나 좀 많이 인용되는 하나의 논쟁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림을 가져온 이 축의 시대를 쓴 카렌 암스트롱은 야스퍼스의 축의 시대 개념을 가져왔지만 결코 모방만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이 야스퍼스를 넘어서는 지점이 축의 시대에 새로운 종교적 에터스, 즉 영성이 생겨날 수 있었던 사회 역사적 공통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의 영성의 개화 속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정황에서 인간 내면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은 놀랍도록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신교,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 이네 개의 축을 카렌 암스트롱은 종교와 철학이 시작되는 네 개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 지금껏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위기에 사람들은 늘 축의 시대를 돌아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유신교는 다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는 세 개의 전통으로 분화하는데, 이세 전통은 모두 축의 시대의 전망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시대의 환경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해낸 이러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축의 시대에 발전한 전통들은 모두 인간의식의 한계를 밀고 나아갔으며 인간 존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차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렌 암스트롱은 이 책을 통하여 인류의 종교적 에토스인 바로 영성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현자들처럼, 축의 시대 현자들처럼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찰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네 가지 중에 시간상 한 가지를 좀 붙잡고 잠깐 들어가서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 사실 보시는 1번, 2번, 3번은 현재 우리 시대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학이라는 영역의 중요한 출발로 보고 있는데, 사실 카렌 암스트롱이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이네 축들은요, 출발했던 당시에는 종교나 철학이 한데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네 번째,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를 가지고 영성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다 그럽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서양 정신사 중에서 중세 이전까지, 즉 고대의 서양 정신사의 주요 인물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서양 철학의 출발로 삼는 소크라테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소크라테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눈을 부릅뜨고 대화를 주고받는 게 보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대화를 하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멋진 투구와 갑옷을 입은 미남이죠? 누군지 아시는지요? 이 친구가 젊은 청년 알키비아데스라는 청년입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알키비아데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예 알키비아데스랑 소크라테스가 주고받은 이야기로 저작이 따로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의 초반부를 가면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가진 친분과 관문과 이 재물을 활용하여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지망생이었고 굉장히 그 집안도 빵빵하고 돈도 많았고 무엇보다 얼굴이 엄청 잘생겨서 뭐 공유, 뭐 원빈 저리가라 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이 친구가, 이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만난 이후에 좀 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아주 애정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알키비아데스를 가르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굳이 뭐 젊은이한테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이런 꼰대스러운 소크라테스인가 하시겠지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모두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직접 문자주의의 나라인 아테네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기소된 이후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두 번째는 국가가 믿고 따르는 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때 이 타락시켰다는 젊은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외모가 뭐 원빈 공유급이라 그랬고, 집안이, 그러니까 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작은 아버지가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정도 되는. 근데 또 집에 가진 그 재산은 뭐 삼성과 LG가 부럽지 않은 이런 뭐 모든 거를 갖춘 이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알키비아데스에게 소크라테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실제로 향연이라는 곳에 보면 알키비아데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능한 가장 훌륭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각도가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 스승으로 진정으로 소크라테스를 사모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도대체 소크라테스 어떻게 이 사람을 변하게 했는가?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볼수 있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자네에게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아테네에 가지고 있는 아테네 내부의 적, 아테네 외부의 적들이 많은데. 자네가 진짜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무엇,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자네가 내부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네가 지금 하고 싶은 그 통치, 정치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법, 소크라테스의 그 독특한 그 질문법들을 통해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즉 무지의 무지를 깨닫게 되죠. 이 독특한 이 삼파수를 또 벌이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자신이 깨달은 거죠. 아, 나는 그냥 나의 외모와 나의 가문과 나의 재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구나. 진짜 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신적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통해 새로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그 배려해야 될 자기는 누구입니까? 즉,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이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배려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배려해야 될 자기가 누구입니까라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영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내 자신은 내 영혼이다. 이때 영혼은 육체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로서의 영혼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배려한다는 것은 육체와 적성, 능력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다. 한발더 나아가서 미셸 투코는 이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를 이 자기 배려를 가지고 쭉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자기 배려가 가장 고대 철학의 핵심의 목적이며 주제였다. 즉,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성이란, 이때 영성이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이며 자기 배려를 통해 구현한다. 미셸 푸코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과 로마 제정시대, 즉 스토아 철학에서 이런 것들은 구현이 되고 있다. 한발더 나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그 소크라테스가 외쳤고 델포이 신전에 있다는 이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자기 인식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 두 가지를 합친 언어로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두 가지는 항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참조한다고 미셸 푸코 이야기를 합니다. 즉너 자신을 알라와 내 영혼을 돌보라는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이 동반자적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대 철학에서 알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요, 그런데 묘하게도 자기 인식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기 배려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대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수양론, 즉 자기 배려의 정신을
우리 다시 일깨워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미셸 푸꼬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증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미셸 푸꼬는 중세 그리스도교는 자기 배려를 자기 인식으로 전환시키면서 이 자기 인식을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부정적 실존을 주체로 발견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자기 배려의 목적인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금욕주의와 고행을 자기 배려의 기술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자기 배려가 금욕과 고행주의에 갇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뒤집어 표현하면 영성이라는 것이 금욕과 고행주의가 발전했던 그 교회, 즉 수도원 안에 보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고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실천을 통해 자기 변화를 배제해 가면서 자기 인식, 즉 진리에 도달하는 자기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려를 결정적으로 실격시켰다고 미셸 푸꼬는 평가합니다. 현대 영성학은 이러한 논의들을 이제 한 단계 벗어나서 업그레이드를 해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문장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의 파울리타 수녀님이 좀 현대 영성학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문구인데요. 첫 번째, 영성이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 또는 가치관을 말한다. 이건 분명히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십니다.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교의 영성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성이란 자신의 갈망이나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까지 한 시간이 넘도록 우리 그 구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흐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한 20분에 걸쳐가지고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대 영성학의 바로 이 정의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읽히시나요? 그러면 제가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기 있는가를 내 스스로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나의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능력, 이것을 영성학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종교 안에서 영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도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성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또 영성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또 트렌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왜 제도교회에서 영성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제도교회에선 나의 갈망이나 나의 삶의 에너지, 내 이웃의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도교회는 강 건너 저들의 이야기만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도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매스미디어, 언론, 나의 이야기가 없고, 내 이웃의 이야기가 없고, 강 건너 저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만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나의 갈망, 이웃의 갈망, 나의 삶의 에너지, 이웃의 삶의 에너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다른 곳에서 찾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밑에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구본영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계발 작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본영의 메시지나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에서 올려나온 메시지들은 다른 자기계발과는 분명히 좀 결이 다릅니다. 이거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딱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바람 같은 얘기도 하다가 어떤 게든 물결 같은 얘기만 하다가 꽃그림도 올려놨다가 휴식 같은 얘기도 하다가도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에너지를 또 뿜어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보는 자기계발과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또 구본영 사모님 말년에 특히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늘 이야기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시처럼 살자. Life as a poem. 자, 강순관 신부님, 실제로 구본영 사모님을 우리 시대 영성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유고집이었던 나에게서 구하라, 나에게서 구하라를 보면 맨 마지막에 강성룡 신부님이 실제로 글을 실어 놓으셨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은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바람 같고 물 같고 공기와 같아서 어느 곳에서나 속하고 통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의 깨끗한 물은 누구에게나 맛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물이죠. 어디서 나오든지 맛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구본영 선생은 누구에게나 양식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2010년 10월 저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2박 3일 동안 포도 단식을 하면서 구본영 선생님의 여러 길을 들으면서 그 안내를 들으면서 제 꿈을 제 속에 숨어 있던 꿈을 찾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배운 거를 뭐몇 줄로 딱 설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간단합니다. 천직을 찾아라. 내 가슴속 안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그 천직을 찾아서 그 천직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그 꿈을 좀 강렬하게 한번 꾸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 두 시간을 매일 한번 투자해보자. 말은 쉽지요? 네, 말은 쉽습니다.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나 보니 아내와 제가 가족 입문으로 쓴 책이 벌써 3권이고요. 또 1년 내내 그런 걸 가지고 굴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두 아이들도 당연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자기 일생 일대의 프로젝트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서로의 꿈을 인정하고 서로 그 꿈을 위해 가는 것을 서로 응원하는 것. 그것이 가족 공동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구본영의 소명입니다. 구본영은 실제로 세월이 젊음에게라는 책에서 직업이 소명이라라고 그렇게 믿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순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신의 수수께끼를 풀자.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나라는 신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 내 일생 일대의 나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을 때 쓰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역시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는 뭐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 이럴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들인데요. 현대 심리학자인 카를 융은요, 개성화를 설명하면서 소명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깊고 무의식적인 내면에서 자기에게 비롯되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소명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이 자기라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고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카를 융의 그 책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셀프라고 단어를 쓰면서 셀프의 S를 늘 biggest 대문자로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더 크게 의식함으로써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 이것이 개성화 과정이며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카를 융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에서는 무료로 심리학 용어 사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명이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에 관련된 여러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연세대 심리학 손영호 교수님이 글을 써놓은 것이 거기에 실제로 실려 있어요. 현대로 올수록 소명에 대한 현대 심리학의 연구는 사실 적다. 저도 사실 찾는데 쉽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적은데 그래도 적지만 외국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시면서 소명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 소명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의 선행 조건 네 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그네 가지 핵심 문장만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 주의 깊은 태도. 세 번째, 새로운 길을 실험하려는 기꺼운 마음. 마지막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구본영과 함께 공부를 해본 사람들. 구본영을 기억하든가 또는 구본영의 그 생활 방식, 삶의 태도를 닮으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로 이네 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네 가지 문장을 접하면서 찌릿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접한 구본영이 일관되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일관되게 추구하셨던
구본형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구본형의 소명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단식과 소명 식별하기를 돕던 샤먼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구본형은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지리산 단식원에서 4주 동안 포도 단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학창시절에 원했던 건 혁명사를 쓰는 역사가였지. 그러나 이제 어느 틈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자. 이제는 나의 역사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거죠. 나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구나. 그들이 다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꿈번 여행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비전 퀘스트라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던 의뢰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왔다 그러는데요. 자신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샤먼,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그 마을의 샤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천막 안에서 일단 준비 의식을 거치고 마을과는 전혀 동떨어진 저 깊은 산속의 외딴 곳에 가서 하루 3일, 길게는 4일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느껴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신이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그 것들을 샤먼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샤먼과 함께 리뷰를 하는 거죠. 이 도움을 과정을 주는 데에 샤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흡사한 것 같나요?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유보된 꿈을 펼치도록 돕는 예언자. 저는 사실 평생 그 성당을 다니면서 성서를 접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그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영적 전통에서 예언자란 몇 년도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통의 예언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회와 권력이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혼란과 불안의 현실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예언자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현실을, 불합리한 현실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다들 망각하고 있어요. 그 망각된 군중들, 대중들에게 우리 이 무감각을 깨워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가 예언자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침은 첫 번째, 강력한 상징이나 은유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공포를 공개시킵니다. 세 번째, 그 진술 과정이 참으로 고뇌와 열정으로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끌어갑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구본형의 첫 책, 이스콴과의 결별에서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불타는 갑판에서 뛰어내려라. 수많은 이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자신의 모습에서 난 하루도 쉬고 있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 새로운 삶을 찾아가겠어라고 불타는 갑판에서 나도 뛰어내리겠어라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이런 문장들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벌이에 지지 말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꿈을 꾸자. 이 구본형의 외침이었죠. 마지막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영성가입니다. 우연한 소식의 불꽃을 통해 촉발을 일으켰고 부직갱이로서 그 영감을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 꿈번 여행이라든가 연구원 제도를 운영을 하셨죠. 실제로 구본형의 칼럼을 보면 땔감과 소식의 불꽃과 부직갱이 이 세 가지가 나를 타오르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쓰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땔감으로 여러분에게 소식의 불꽃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부직갱이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거를 보고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반시게루라는 분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찾아가서 그 난민들의 수용소에 하루 만에 방을 320개를 만드신대요. 그 건축법이 참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난민을 구호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격자들의 천을 내려줘서 사람들만의 프라이빗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반시계로는 말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없다면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성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본영이 평생도록 수행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생활고나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즐길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세계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쉴 수 있고 그제서야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삶이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나라는 프로젝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삶을 시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까? 시처럼 삽시다. 자유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구본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성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